안녕하세요. 블로터 게임 발전소 게임하는 댕댕이 백구입니다. 요즘 게임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핫한 키워드 바로 VR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제품 바로 페이스북에서 출시한 오큘러스 퀘스트 2입니다. 짜잔! SKT에서 판매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 오큘러스 퀘스트 2 4월 15일에 드디어 256기가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큘러스에서 즐길 수 있는 무료 게임 특집! 사실 오큘러스는 기기 가격도 가격인데 게임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큘러스 무료 게임 탑4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탑4! V스피드웨이, 바로 레이싱 게임인데요. 오락실에서 즐기던 그 게임 맞아요. 차후에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도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업데이트되면 더 인기가 많아지겠네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구는 무면허예요. 저랑 게임하시면 꼴등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저랑 게임하실 분 구합니다. 탑3! 고릴라 태그입니다. 고릴라 태그는 말 그대로 고릴라를 태그하면 되는 게임인데요. 이 고릴라 태그는 고릴라처럼 뛰어서 맵을 입장을 하게 되면 자신의 고릴라 색이 정해집니다. 호피무늬색 고릴라와 색이 있는 고릴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호피무늬색 고릴라가 색이 있는 고릴라를 태그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 이게 잡히게 되면 굉장히 놀림을 받거든요. 여러분은 잡히지 말고 얼른 도망가세요. 자, 벌써 탑2예요. 탑2는 바로 스포츠 스크램블입니다. 스포츠 스크램블, 아 뭐예요 이거 유료 게임이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게임 데모 버전이 있더라고요. 데모 버전에서는 야구, 테니스, 볼링 이렇게 세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저는 볼링이 가장 재밌었어요. 속도감 있게 진행도 되고 점수가 마구마구 올라가서 점수 대결을 하는데 이게 가장 재밌더라고요. 친구끼리 하면 정말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집들이 필수 게임으로 임명합니다. 대망의 탑1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퍼즐링 플레이시스입니다. 집에서 혼자 놀기 마스터레벨 찍으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 꿀게임, 퍼즐게임인데요. 여러 각도로 찍힌 공간에 사진이 나오고 그 사진에 맞춰서 퍼즐을 맞추면 됩니다. 3D VR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입체감이 진짜 확실히 살고 방향도 맞춰야 해서 레고 조립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하다 보면 오징어처럼 손을 돌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할 것 같은 이 게임, 탑1으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오큘러스 무료 게임 탑4 알아봤습니다. 혼자 놀기도 진짜 좋고 집에 하나씩 있으면 가족끼리도 엄청 화목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놀거리, 즐길거리 찾는 분들 오큘러스 퀘스트 2 강추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 발전소 게임하는 댕댕이 백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린 다음 편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